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캠이 좀 가까울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게 그 오늘 좀 컨텐츠 때문에 좀 캠이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광각 렌즈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광각 렌즈를 좀 쓰도록 할게요. 좀 캠이 좀 가까워서 좀 부담스러운 점. 예, 이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라면 이제 모니터를 엄청 밀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컨텐츠상, 예,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예, 이렇게 좀 앞에 부담스럽게 있다는 거,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일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시고, 일단 오늘 별로 화가 안 났어요. 근데 이제 그 방송 켜기 전에 우리민 경기 보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오늘 또, 예, 제발, 예, 아무 사고 없이, 하루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예. 캠 세팅 지금 괜찮나요, 여러분들? 예. 마이크 소리 왜? 마이크 소리 지금 괜찮잖아. 홍덕이가 무죄라 했다고? 넌 뒤졌다, 홍덕아. 넌 진짜 그게 무죄냐? 너가 뒤졌다 그냥. 진짜로. 너가 뒤졌다, 진짜. 아니, 그리고 내가 좀 느낀 게 있는 게,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뭐, 여성을 비한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 나는 그, 뭐지? 그, 박반장의 말을 안 믿었는데, 이게 좀 약간 스타를 하게 되면, 여성분들이 좀 스타를 하게 되면,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약간, 남성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것 같아. 아, 떨어지는 것 같아. 진짜로. 아니, 그 건물을 딱 봐도 안 지워지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클릭을 하고 있어. 진짜로. 왜 그러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아이고야, 럭드는 꽃사슴님. 아, 1500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분 오늘도 엄청 많이 쏘시던데, 지금도 쏘시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무친되게 고맙습니다. 누가 쏘셨어? 아,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생겼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크로우 형님 또 무친되게,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예,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되는데, 그 오프라인 이제 합방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그 교육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교육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 테란들이 진짜 승률이 안 나오는 건가, 오늘 좀 이렇게 좀 볼 거예요. 예, 오늘 좀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왜 이 역캠 이 테란들이 도대체 승률이 왜 안 나오는 건가, 이거를 좀 약간 심층 깊게 좀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오프라인으로 이제 뒤에서 게임하는 거 보면, 손 보면 이게 사람인가 아닌가를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개인 화면만 보지 않습니까? 개인 화면만 보는 거랑 뒤에서 게임 보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예,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오늘 이 오프라인으로 해서 도대체 게임을 하면서 뭘 하는 건가, 이거를 좀 심층 깊게 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따라 좀 약간 캠바리 잘 봤네요. 예, 오케이. 예, 자, 일단 오늘 이제 좀 약간 컨셉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컨셉이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그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예,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공개 수업이라 해가지고 이제 저기 그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수업하는지 이제 그 공개 수업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저그 아버지, 이제 테란 아버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토스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 과연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가? 예, 오늘 일단 그 대표적인 이제 여성 두 분을 모시고, 여캠 두 분을 모시고,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개 처형이라고요? 아닙니다. 공개 처형 아니고요, 여러분들. 예, 좀 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심층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 왜냐면 이제 멤버 자체가 이제 저그 대표로 이제 김종우가 오고, 그 다음에 토스 대표로 송병구가 오고, 테란 대표로 이제 변형태가 오는 이유가 뭐냐,
일단 둘 다 우승자고 한 명은 일단 준우승자예요. 예. 스타리그 우승자, 준우승자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스타 하시는 분들은 진짜 부러울 일이야. 왜냐면 그 우승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자체가 엄청 부러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 정말로다가. 말도 안 되는 거야, 정말. 잠시만요. 아, 영광인 거야, 진짜. 완전 영광인 거야. 자, 일단, 그러면, 예, 천천히 한 명씩 불러와서 좀 약간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저그 아버지, 예, 저그 아버지를 한번 부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잠시만요. 아, 예, 저그 아버지 나와주세요. 예.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예. 예, 오케이. 앉아주시고.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이야. 합방 잘 봤습니다. 예, 야, 아니, 정치로 가시는 거예요? 예? 예. 아니, 국민의 저거예요? 국민의 예, 저거? 발을 좀 걸쳐놔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예예. 예, 예. 아니 나는 깜짝 놀란 게, 아 누구지? 뭐 징벤가? 카일인가? 럭든가 이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국회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예. 야 나 깜짝 놀랐어 진짜로. 야 이제 국민의 매야 국민의 매. 어?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 매. 야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뭐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이요? 예. 요즘 뭐 그래도 아직 대학교는 좀 남아가지고 학생들하고 좀 편하게 스타로 편하게 스케이도 하고.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뭐야 일단 합방하는 거 봤는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정식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밀어주시나요? 아, 뭘 밀어줘? 뭔 소리야 씨. 아니 내가 봤을 때 이제 마지막 이제 끝판왕은 이제 이준석 당대표 스타시거든.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이준석 당대표님 스타하시는데 한번 진짜 섭외되면 레전드이지 않을까 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이제 김대인의 이제 종족이 결정이 돼요. 예, 왜냐면 여러분들 김대인이 이제 종변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게 종변을 해야 되는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안 해야 되는 건가 이거를 좀 약간 오늘 측정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볼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 여러분들. 왜냐면 이제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짜 김대인이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저그 이제 대표로 이렇게 오늘 나와주셨지 않습니까? 예. 일단 당신의 이제 커리어를 이제 좀 약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교수의 이제 커리어를 살짝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예.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말고. 뭐야 이거 아씨. 여러분들 이거 캠 그 손캠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일단 지금 보면 이걸 봐야겠다.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 아 이걸로 보면 안 되구나. 보자. 일단 시즌1 우승. 예. 대한항공 스타리그 2010년 시즌1 우승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야 결승전에서 이용호를 잡고 예. 결승전에서 이용호를 잡고 우승을 했는데 일단 16강 조가 이제 뭐야 창희 형 있구나. 이영환, 김창희, 김정호, 박지수. 일단 16강은 조금 약간 개꿀조였어요. 예. 예, 인정하십니까? 이때 개꿀조였는데, 예. 이때 좀 어지러울 때거든요, 이때. 왜? 이때 막 주작 소리 불렀어. 어지러울 때. 아, 어지러울 때였구나. 어지러울 때였구나. 근데 이때가 그때예요. 뭐? 재경기 한 엄청 많이 해가지고 한 7시간 넘게 했어요. 당신 조에서? 아, 나 기억나는 것 같아. 창희 형이 재경기 하고 그랬지 않았나? 네. 그랬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지수 빼고, 이제 이영아, 김창희, 김정우 이렇게 해서. 7시간 걸렸어? 네. 그래서 이제 진출한 거야? 네. 와, 그래서 8강에서 이제 김명훈 2대0으로 잡고, 와, 4강에서 김구현을 3대0으로 잡았어? 야,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김구현이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프로게이머 중에서 저그전
2위였거든, 정확하게. 영하영이 이제 승률이 2위긴 한데, 이제 좀 약간 보여지는 포스는 2위 느낌이었어, 진짜로. 6-0 시절이라가지고, 일단 3-0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결승전에서 말도 안 되는 이제, 대역전극 펼치면서 3-2. 저 이거 결승전 봤거든요? 직관 오셨나요? 아, 직관은 못 갔고, 이제 그 숙소에서 본 기억이 있어. 숙소에서 봤는데, 와, 이거 진짜 다들 깜짝 놀랐어. 결승전만 빡셌네라고 하시는데, 아니지. 이제 상대는 빡셌는데, 3-0으로 내긴 했는데, 일단 여기서 일단 우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와가지고, 반트스타리그. 네. 여기 반트스타리그에서 이제, 반트스타리그가 뭐냐면, 여러분들, ASL 시즌 1 전에 있던 스타리그야. 그니까 ASL 시즌 0이야. 시즌 0인데 여기 보면 이제 부산 지역 예선 통과자야. 이제 저도. 기억나죠. 예. 이때 이제 저도 이제 뚫었던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들 시즌 0 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제 보면은 잠시만. 제가 이제 B조였거든요. 이제 B조인데 이거 뚫지 말라는 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제가 이제 바로 탈락했고. 아니 조가 어떻게 됐었죠 그때? 잠시만 한번 보자. 박세정, 김정욱. 이거는 너무 진짜. 이제 제 경기를 보고 싶다는 거였죠 아프리카에서. 이거는 근데 이때 성훈이 형이 엄청 자랑할 때였어. 그래가지고 승자전에서 졌네. 승자전에서 죽이고 그다음에 최종전에서 이제 성훈 치우자고 올라갔네. 아 맞아. 이때 잘했어요. 잘했어. 이때 엄청 잘해가지고 지금 일단 이거 또 보면은 이제 16강에서 이제 조가 어떻게 되죠? 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훈, 김정우, 박성준이 설마 투신 박성준인가요? 예. 오 진짜? 이때 잠깐 하셨었습니다. 와 진짜로? 이때 또 그리고 영진이도 이제 지금처럼 막 그치. 일단 2조에서 이제 뚫고 나서 이제 8강에서 지금 보면은 김정우 누구랑 했죠? 8강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이때 맥힘이 형 잘했어. 잘했는데. 잘했는데. 이때 진짜 잘했어. 잘했죠. 잘했는데. 이때 스타 BJ였어 이때. 아니 제가 예선 결승전에서 이기고 올라왔어요. 이때요? 네. 반트 때. 근데 탈락했는데 누가 한 명 기권했어. 아. 그게 아마 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누가 기권했어. 인이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맥힘 형이 그때 이제 그 기권한 조에서 다시 해가지고 올라간 거야. 기억이다. 자 그러면 일단 이 3-1로 이겨서 이제 4강에서 와 이거는 인정하지. 저저전 김명훈 대 김정우. 예 이게 지금 보시면은 3-1로 이겼네요. 3-1로 이기고 이제 저 이거 아직도 기억납니다. 야 이 결승전에서 진짜 개포스 보여주면서 이 우승했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우승은 못했죠. 예. 예. 매번 16강을 못 들어가지고. 16강 못 들어서. 방탈 내라는 별명.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후로 이제 스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승을 못했고 지금 이제 시즌 6대 왜? 그때 우승했다. 우승했다고? 뭐야 근데 왜 말을 안 해? 그거 얘기하려고 그 중간 못 들었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시즌 6때는 내가 총장님 이영우 응원했잖아요. 누구? 이영우요. 내가 영우 응원했었나?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 이때는 대신 보세요. 이때는 진짜 빡셌어. 진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일단 결승전에서 영우랑 한 거야? 4강에서는 이때는 16강부터 빡셌어요. 16강 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예. 16강 조가 일단 와 장윤철, 김윤중, 김민철, 김정우. 와, 이거는 인정. 이거는 진짜 와, 이거 말도 안 됐네. 이거 뭐야, 이거 16강 조? 와, 레전드네. 와, 씨. 그리고 나서 이제 8강 가 가지고 이제 한 게 잠시만요. 김정우 저 와! 아니 이거 보셨잖아요. 기억나시 이거 기억난다. 완전 말도 안 되는 둘 다. 완전 피지컬 완전. 와, 이거 기억난다. 이거 기억난다. 맞다. 이 개지렸었지. 맞아. 일단 정윤종을 3-1로 이기고, 이제 4강에서, 4강에서 누구랑 했어? 김성현 이기고,
와, 그리고 결승에서 영호, 영호랑. 아니다, 결승에서 영호랑 한 게 아니네. 아, 영호랑 했구나. 아, 맞네, 맞네. 와, 씨.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니, 아, 왜 기억을 못 하지? 아, 나 왜 기억을 못 하지? 나 왜 이게 기억을... 제일 최근 건데. 아, 그래라? 아, 나 왜 기억을 못 하지? 어, 아, 미쳤네. 아, 이게, 아, 이때도 또, 이게 또 5세트까지 갔네? 어, 예. 와, 진짜 이건, 아, 이때 매더지 쓰고 그럴 때였나? 예, 그때 매더지 사가. 아, 근데 나 중계를 한 기억이 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스타리가 이제 시즌 11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이제 강탈했습니다. 아, 강탈했고. 이거 이제 수술하고 네. 와서. 아. 운전해가고 이제 첫 한 건데. 아니, 그러면 일단 결승전 세 번 가가지고 이제 세 번 다 우승한 거네. 네. 와. 여러분들 진짜 저거 레전드야. 아, 진짜로. 저거 레전드 오브 레전드야.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역대 저그를 뽑으라고 하면 나는 이제 세 명을 뽑는데 일단 이재동님은 넘사고 그 다음에 이제 투신 박성준 형님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박태민 형님 이제 뽑았었는데 이제 AS에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매형이 맞아 아 매교수가 맞아 진짜로 어 정말로 아니 진호 형은 여러분들 아 당연히 예, 레전드 프로게이머죠 근데 이제 좀 약간 우승을 세 번이나 했기 때문에 예, 우승을 세 번이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그를 이제 하면서 네네. 저그는 좀 약간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커널 디파 안할 어? 커널 디파 안할? 뭐죠 아니, 그게? 이 아이브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건데 안할 실수가 너무 많아서 어아안할 실수가 너무 많아 근데, 어. 근데 이거는 그냥 드립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라바갈리 그리고 어. 즉흥적인 대응은 뭐 체제재단 이런 거? 예, 체제재단에 어, 좀 적응은 유연해야 돼서 그치 예, 라바 그것도 다 라바랑 직관돼 있는 건데 이제 라바가 한정적이라서 그걸 어. 좀 잘해줘야 돼요. 어 그러면 이제 라바 관리랑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체제 전환을 이렇게 좀 잘해야 되는데 컨트롤은 필요 없습니까? 컨트롤도 중요해요. 그래서 컨트롤하려고 있습니다. 그럼 뭐야 다 중요하네 그러면. 아니 다 중요하네. 다 중요하죠 사실. 어 아, 그래. 아. 아니 그리고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 이게 그 이제 역캠 학생들도 나중에 뭐 볼 수도 있으니까 역캠 학생들이 저그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7, 8티어 저그들은 질럿에 거의 다 게임이 끝나. 네. 그거는 이제 좀 약간 그 컨트롤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컨트롤도 안 좋은데 사실 그냥 겁이 많고 일단 우선적으로. 아... 겁이 많고 이제 사이즈를 볼 줄을 몰라요, 아예. 그러니까 저글링이랑 질럿이랑 싸우면 무조건 진다라는 그 인식이 완전 박혀 있어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아까 뭐 한 4질럿 때 뭐 저글링 한 무대에 한 두 마리 네 마리 정도 싸우면 원래 저글링이 이기는데 이기지 어 싸우다가 그냥 저글링 한 두세 마리 터지면은 어 지가 지는 줄 알고 빼요 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문제야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건 히드라를 잘 못 써 맞아 어 히드라를 좀 잘 못 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저 티어 저그들이 승률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제 좀 약간 어느 티어 이제 어느 티어 이상 갔을 때는 이제 저그들이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어... 아 철구협회부터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예 어느 정도? 한 3티어? 4티어? 괜찮은 티어가 없다고? 솔직히 말할게요 어 솔직히 말해 깨꼬치도 성이 안 차요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수준을 감안했을 때 역캠의 네. 수준을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볼만하다 이제 저그 게임 볼만하다는 4티어부터는 아 4티어부터 좀 괜찮다 어 그러면 이제 역캠 선수들 그 선수들 중에서 정수현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어, 예, 저도 정수현님이 제일 잘한 어 제일 잘하고 그러면 이제 좀 약간 기대가 되는 좀 약간 저그 역캠 선수는 누가 있나요? 티어 상관없이 티어 상관없이 발전 가능성만 봤을 때 럭드? 오야 럭드가 그 정도야? 오 아니, 럭드가 근데 진짜 어. 어제도 보셔서 알겠지만 어. 승률뿐만 아니라 하는 거 보면 잘해요 어 진짜로? 오. 아 근데 나는 좀 달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카덴지 누나 아 아니 왜냐면 내가 개인 화면을 봤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 같은 팀이었잖아 멸망전 때 메이온 덴무지 때 같은 팀이었는데
아니 이게 손이 너무 넘사야 진짜 덴지 누나는 덴지 누나는 너무 넘사라 가지고 이거는 좀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덴지 누나가 조금만 이제 열심히 하면은 그냥 이제 진짜 올라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덴지 누나가 좀 약간 또 중요한 게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되지. 의사소통만 저 잘 된다.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린다. 내가 봤을 때 티어 엄청 많이 올라. 정말로. 진짜. 근데 이게 피드백 할 때 좀 빡세. 맞아요. 해봐서 알잖아요. 예. 네. 네, 뭐 드론 많이 찍어라. 드론 매니 막 이런 거밖에 못 하잖아. 그리고 저글링 어떻게 써라. 이렇게 좀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하니까. 아니 근데 영어 좀 잘 하시잖아요. 하이.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덴지 누나가 좀 괜찮지 않나. 그러면 김내인이 이제 오늘 이제 종변 이제 그 그냥 테란을 할지 아니면 토스로 할지 적으로 할지 이제 정하게 될 건데 김내인 솔직히 말해서 적으 하면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 드십니까? Of course. 진짜로? 좀 약간 솔직히 yeah. 말해서 모르잖아요. 김내인 경기 안 봤잖아요. 예. Yeah. 아니 김내인 경기 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조금 봤어요. 아 조금 봤어요? 아니 근데 왜냐면 김내인이 손이 느려가지고 좀 약간 그걸 좀 봐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저그 이제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저희 이제 무친대에서 토스 아버지도 한번 모셔보고 얘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세요. 아 그리고 철근패분들 어서 오세요. 예. 아. 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아 일단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또 무친대 부총장님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예 부총장님 일단 커리어를 안 볼 수가 없죠. 예 커리어를 일단 잠깐만 예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커리어를 이제 좀 잠깐만 보자면. 일단은 이제 주요 선수와의 상대전적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예. 대회 선정을 안 보고요. 아니 이거부터 봐. 일단 이거 벌써 불리한 거 아니죠? 아 일단 이거부터 보면 일단 예. 연보성 14대 6. 예. 그다음에 예. 이용호 상대로 10대 10. 그다음에 정명호 상대로 8대 8. 와, 이거는 야. 아, 부끄럽네요, 이거는. 와, 이거는 예. 그냥 와, 지금 결승전 간. 예. 와, 예. 7대 1. 박지수 상대, 근데, 뭐야, 이거? 또. 근데, 형대 형이 진짜 잘하셨어요. 진짜로? 네, 코치님이 진짜 잘했었고. 옛날에 진짜 잘했어. 아, 진짜? 네. 이제 끄트머리 때 좀 못 만나서 더 벌릴 수 있었는데. 너무 잘 나갈 때만 붙어가지고. 아, 초반에만 네. 만났구나. 네. 그리고 이제 박성규 상대로 6대2. 네. 이성훈 상대로 6대2. 그 다음에 윤열이 형 상대로 5대4.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와, 일단 테란전은 넘사다. 진짜로. 와 테란전은 그냥 미쳤다. 일단 프로토스전 와 뭐야 이거. 와 뭐야. 아 부끄럽네요. 와 씨. 야 이거는 처음 봤네. 야 그리고 이제 제오기와 상대로 일단 프로토스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겼네. 나쁘지 않았죠. 아 그러면 좀 약간 현역 시절 때 프로토스전 상대로 제일 자신이 있었습니까? 테란전이랑 프로토스전은 둘 다 자신이 있었어요. 똑같이. 아 둘 다 똑같이 자신 있었고. 네. 아 일단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아이 찾을 것 같았어요. 아 이렇게 또 녹음기가 돌아가네. 와 입이 아니라 이제 텍스트로 들어가네요. 네. 야 그래서 일단 프로토스전 승률이 113승 70패 와 그리고 테란전 133승 68패 승률이 65%입니다 예 그리고 토스전 승률이 60% 저그전 와 뭐야 아 왜 이렇게 부끄럽지 계속 아니 택배일상 상대로 한 명도 밀리는 사람이 없네 와 아니 제가 알기로 이래서 택배일상이라고 같이 이렇게 껴서 했던 걸로 알고 그러네 아 진짜로 하나도 안 밀리네 야 일단 보면 좀 저그 중에서 천적이 있었나요? 딱히 있긴 했어요 누구 신노열 노열이요? 그리고 김정우 진짜? 네. 정우 형이랑 어떻게 돼있는데 매교수랑 어떻게 돼있는데 보자 매교수 어딨어 그니까 상대전적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게임 말 1대1수로 밑에 있는 것 같은데 4대0이네? 네.
와, 4대 0이구나! 아, 어윤수도 있네요. 근데 어윤수 같은 경우에 제 기억이 잘 안 나고, 사실, 신노열 김정우를 만나면은, 게임이 진짜 내가 아마추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까다로웠어요. 조금 약간, 운영형 저그한테 조금 약간 벽을 많이 느꼈구나. 그쵸. 노열이 형도 엄청 운영형 저그라가지고, 일단 승률 저그전은 53%. 아, 이거는 진짜 저그전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아, 불리하죠, 저그. 아니, 진짜. 아니, 근데 현역 때 맵이 진짜 힘들었어요. 아, 그리고 역상성전 50% 넘는 거면 잘하는 거. 아,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진짜로. 뭐, 김유난 왜? 김유난 어딨어? 제 밑에 2대 0. 아, 근데 여러분들, 김유난, 지금 김유난이 아니라니까.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진짜로. 아, 우승자 출신인데. 자, 일단, 이제, 여기, 승전 드라곤 사업 픽이. 아니. 잠깐, 아까는 뭔가 좋은 것만 봤는데, 저는 왜 이래요? 갑자기. 아니, 내가 보려는 게 아니라, 아니, 갑자기 사업 핑계 발언이 있어서. 이건 뭐야. 뭐, 발언이 뭐야. 자, 일단 지금 보면은, 이제, 우승 경험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좀 궁금하네요. 아,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는데, 좀 많아서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와, 네. 아, 진짜로? 네. 많아서 너무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뭐가 많다고? 아, 공식적 우승은 한 번밖에 없는데. 예. 이제 뭐 블리즈컨이나 뭐 이런 잡다한 이벤트 대회나 뭐 외국 대회 큰 것들은 좀 우승을 많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일단 인코르토 스타리그 이제 정명훈 선수 잡고 이제 우승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결승전 많이 갔는데 이제 좀 약간 다 졌지 않습니까? 백리상에 플러스 정명훈한테만 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WC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우승을 했고.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롤로 치면은 이제 롤드컵이에요, 여러분들. 예, 롤드컵인데 거기서 이제 우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밑으로 또 가 보면 이거 바카스 스타리그. 예, 바카스 스타리그도 일단 우승을 했네요. 준우승. 준우승이구나. 아, 잠시. 와, 이거는 근데 상대들이 이영호, 이재동, 정명훈 딱 이렇게. 네. 인정. 아, 이거는 가지고, 이건 인정한. 네. 그 와중에 여러분들 여기에 변형돼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지.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고. 자, 일단 주요 경력을 좀 약간 이렇게 보자면, 이거를 한번 보도록.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클릭하면 안 나와? 역대 통산 여기에서도 와. 야, 이거는 진짜로 프로리그 역대 통산 4위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기 연보성이 있는데, 연보성이 그래서 맨날 태백리쌍 염 하는 거야. 진짜로. 아니, 근데 일단 이렇게 보면은, 진짜 태백리쌍이 이유가 있네. 진짜 말이 안 되네. 근데 현역 시절 때, 네. 모든 이제 종족 다 따졌을 때, 누가 제일 까다로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김정우. 네. 이제 삼성에서는 이제 저그가 김정우가 제일 잘한다고. 네, 우리 팀에서는 제일 이제 다 까다롭다. 영구 형도 까다롭고. 네, 전원 전부 다. 전원. 저그에서는. 네. 성훈이 형도 까다로웠나? 성훈이 형. 성훈이 그 형도. 공군을 좀 일찍 가가지고. 그러네. 아마 이제 삼성 선수들 상태로는 상대 전적이 다 앞설 거야. 진짜로? 야, 아니 어떻게 이게 좀 약간 보면 레전드 두 분이라서 여러분들 태백리쌍에 이제 또 한 선수를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현역 시절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제가 이제 좀 약간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이제 엄청 올드 게이머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을 내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명이라서 정말 말도 안 됐어. 진짜로 정말 말도 안 됐고. 왜냐면 그 프로게이머 데뷔했을 때 누구랑 하셨죠? 아, 데뷔전이요? 네. 최가람 그 그때 조가 그때 이제 어떻게 됐었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2000몇 년이었죠. 근데 2002년인가 2004년 아니에요? 2005년인데 네. 대회 시작이 2004년이라서 2004년 데뷔로. 그러니까 2004년에 데뷔했는데 이렇게까지 꾸준하게 성적 내는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돼.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태경이 형이 2006년에 데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2006년인가 2007년에 데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제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좀 약간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불리한 걸로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가 이제 레이니가 종변을 이제 하게 됐을 때, 네. 토스로 갔을 때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 그리고 이제 네. 그 데뷔하셨을 때 점니가 4살이네요.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죠?
자 일단 레이니가 네. 이제 토스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좀 가능성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프로토스 진짜 제 그 약간 드립 같은 거 싹 빼고 토스가 어울려요. 오 왜요? 이제 이름부터 레인. 어. 정윤종이랑 똑같고 아니, 레인. 잠깐. 그리고 그 포크레인이라고. 딱 맞잖아요. 어 그러네. 포크레인한다고 그러네. 그 이제 프로토스 이미죠. 있는데 포크레인 딱.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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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치 아니 근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토스는 손이 느려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들이 많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아닌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다른 종족을 하고 APM 300대 유지하는 거 보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인정을 하는구나 어 이제 인정을 하는구나 어 아니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네. 현역 시절 때 APM 느리기로 좀 약간 유명했었잖아요 어 예 네. APM이 몇이었어요? 평균적으로 한 200 중후반 야 어, 이거 말한 건데? 심정지 토스라고 있는데 이제 오메킴이라고 네. 이제 아 알고 있어요 알고 예, 제가 지어준 건데 네. 예 이제 심정지 토스라고 이제 170에서 180 정도 이제 APM 나오면서 네. 이제 할 거 다 하든 이 뒤에서 게임하는 거 보고 있으면 저는 게임하는지 모르고 인터넷 서핑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농담하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APM이 느려도 가능한 종족이 제가 봤을 때 토스다 아 그렇죠 왜냐면 적은은 절대 안돼 적은은 APM 느리면 때려 죽여도 못해 아 그건 진짜 인정해요 테란보다 네. 더 중요한 게 적은가 APM 더 빨라야 돼 왜냐면 해처리가 다 사방팔방에 다 있기 때문에 훨씬 빨라야 돼 진짜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손목이 갈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네. 토스 선수들은 손목이 갈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한 명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용태요. 예. 용태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왜냐면 이제 손목 갈리는 이제 종족이 적으랑 이제 테란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좀 약간 토스가 손이 들어도 이제 좀 그게 그거지 않나. 예. 좀 그런 느낌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 근데 듣고 보니까 맞는 거 같네요. 매 교수도 이제 손목 안 좋아 가지고. 그렇죠. 예. 네. 네. APM 몇이죠? 400 중반? 아니, 중요 경기 때. 파킹 풀었을 때? 파킹 풀었을 때 800 파킹 풀었을 때 800 제일 APM 빠를 때 언제예요? 저 딱 290대? 오! 300을 못 넘겠어요 아니 근데 인정 프로토스로. 인정 안 넘더라고요 아니 다 해도 안 넘어 네. 진짜 태경이 형이랑 현재가 좀 약간 특이 케이스고 그건 진짜 특이 케이스 완전 특이 네. 케이스고 다른 토스들 보면 평균이 한 200에서 300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거 궁금합니다 역캠분들 보면 대부분 네. APM이 200 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없죠 거의 네.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APM이 80으로 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네 우리밍이라고 네 제가 50분 게임하는데 80으로 게임을 하고 있길래 네. 깜짝 놀랐는데 80에서 100도 프로토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게 APM이라는 게 네, 네, 네. 80이면 1분에 80번 눌렀다는 거잖아요 1초에 한 번 정도? 그쵸 1초에 한 번 누르는 거잖아 그 정도로 가능할 거 같아요 그 정도로 네. 가능하다? 네. 그 정도로는 이제 좀 많이 내려놓으셨네요 토스에 대해서 아 제가 해보니까 제가 원래 부정할 일이 별로 없다가 그쵸, 해보니까 그쵸. 300을 계속 넘기더라고요 적으랑 테란을 하면은 일부러 안 해도 네, 무식적으로 하다가 딱 보면은 300이 넘는 거 보고 아 토스가 진짜 손이 별로 안 가긴 하는 거야 그치 네. 이제야 깨달으셨네 드디어 스타 25년 만에 깨달으셨네 스타 25년 만에 현역 때는 못 깨달으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깨달으셨네 아 자 그러면 일단 병군이 얘기는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나누고 테란 아버지 예 이분은 진짜 나이가 아버지긴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제 생김새도 좀 아버지긴 한데 한번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란 아버지님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열로 오세요. 열로 오세요. 야, 오케이. 예. 자, 일단 반갑습니다. 예. 이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테란의 아버지로 이렇게 오셨는데 예. 일단 뭐 주요 커리어부터 봐야죠. 예. 주요 커리어가 예. 변형태가 말하는 마지온 인성.
이건 주요 커리어가 아니고요. 네. 예, 데뷔를 2004년 슈마 지오에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 CJ 엔투스로 이제 바뀌어졌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개인 리그 이렇게 다 있는데 보시면 네. 2004년에 WGC에서 이제 변기섭 선수 와 진짜 언제야 이게 에버 스타리그에서 이제 박성준 선수에게 2대 0으로 졌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음 스타리그 때 이제 김준우 선수에게 아쉽게 지면서 이제 준우승을 한 예, 그렇죠.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태물기를 걷고 있다가 이제 예, 아닌가요? 아니 근데 예. 아니 준우승 한 번으로 기억한 사람 많은데 본팀에서 예. 아 맞다. 아, 나 이거 기억나. 맞아. 맞네. 자, 이러면서 이제 팀 단위 리그까지 가는데 팀 단위 리그에서 여러분들 우승을 굉장히 예, 많이 하셨습니다. 보시면 이제 팀 리그 우승, MBC에서 열린 팀 리그 우승, 그다음에 이제 2009년 신한은 위너스 리그 이제 우승. 이제 준우승 이렇게 다 있는데 네. 2009년 신한은 위너스 리그 우승을 했는데 이때 이제 변현태 선수가 좀 활약을 많이 했나요? 저거 조병세가 혼자 다 했어요. 아니 팀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종족별 전적 테란전 57%, 저그전 56%, 그리고 프로토스 53%, 총전적 그냥 무난했습니다. 아, 뭘 무난해? 이게 뭘 무난한 거야? 말도 안 되는 뭐야? 아씨. 아, 저 당시에 포샵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별명이 있잖아요. 뭐? 섹시테라. 아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깨달았는데 저 당시에 막 그냥 팬들이 저 새끼들 제가 착각을 할 정도로 아 진짜로? 아닌 걸 아는데 와 그 이후에 은퇴 후에 갑자기 야 아, 이 마지막 사진 좀 내려놓고 살 때. 아, 그쵸. 예. 아, 그리고 특이 시절이 은퇴 후 기자를 했어요. 아, 예. 예, 예. 예. 어떤 기자 역할을 했나요? 저 인벤에서. 예, 예, 예. 스포츠 그 부분 이제 그 기자를 했죠. 그냥 기자 활동을. 아니, 이거는. 예? 아니, 웃겨가지고. 야, 오케이. 예, 그러면서 이제 공군 에이스로 이제 갖고, 스타크래프트 2 이제 아주부 코치까지 했었어요. 네. 예, 스타크래프트 2 아주부 코치까지 하고. 저 코치는 흑역사죠. 왜요? 아니, 아주부 이제 그 제대하고, 네. 스타2 이제 코치 구한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임성춘 형님이 감독이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잘해보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이제 해체할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 원래 코치라는 게 다음에 이제 연봉 계약을 앞두고 이제 열정을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체한다 그러길래 좀 놀았습니다. 아, 좀 많이 놀았고. 그때 당시, 아니, 지금은 다 풀었는데, 그 성춘이 형이랑 트러블 좀 많았죠. 아, 그래요? 아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네. 짬뽕 반맨이라고. 정확하게 뽕밥이요. 오케이. 예, 일단 뽕밥이형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제 오늘 또 테란 아버지로 이렇게 나오셨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무친데 들어오고 나서 이제 테란 이제 수석 코치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좀 약간 이제 테란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뭐 홍건이다 예, 예. 이제 레인이나 이제 좀 약간 별빛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좀 어떻습니까, 테란에? 예. 좀 어떻냐고요? 왜? 저 오클룸밖에 안 보고 있어가지고. 아니, 다른 애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 이제 슬슬, 아니, 왜냐면 얼마 전까지 이제 뭐, 수코가 이제 그, 지금 그, 국토하시는 분이 하다 보니까. 그치.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테란 수석 코치인데 다른 이제 학생들은 안 보고 이제, 목굴만 보고 있다? 네, 완전 집중하고 있는 상황. 아, 완전 집중하고 있다. 네. 사심은 아니죠? 아, 전혀. 아, 사심은 네. 전혀 그런 거 없고. 그건 모르는 일인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오늘 이제 모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김내인이 이제 테란을 계속 해야 되나. 아, 아니면 이제 맞죠. 종변을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이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란 하면 한 번씩 겪는 일이에요. 아! 아니, 무조건. 이유가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니, 왜냐면은 테란 자체가 보면은 유닛 자체가 전부 다 원거리 유닛이에요. 그리고 컨트롤에 따라서 능률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유닛이 컨이 필요해요. 모든 유닛이 컨이 필요하고 또 기본적으로 초반에 주도권이 없다 보니까 상대가 뭐 하는지 생각이 많아요. 똑똑해야 돼요. 그런 자를 아니 그런데 우리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투수도 컨트롤 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예, 예, 예. 좀 멍청한 사람들 토스예요. 예? 아니,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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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어려운데? 아니, 뭐, 뭔 사람, 아니, 뭐, 멍청한 사람들,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이거는 아니지. 아, 이건 좀 오바였고, 근데 테라는 좀 이제 확실히 그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아, 이거 공감하시나요? 저그? 저그랑 테라는 거지. 와, 이거는 어이가 없네. 아니, 갑자기 저그랑 테라는 왜 묶어? 아니, 뭐, 멍청한 뜻은 뭐지? 아니, 병코치님도 그, 아실 겁니다. 저그랑 테라는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아, 저그랑 테라는. 와, 여기 왜 묶, 아, 왜 묶는 거야? 아, 어이가 없네? 아니, 현실이. 아니, 소리 현실이. 아니, 어처구니가 없네. 와, 나 이거는 말이 안 되네, 진짜로. 왜 동맥을 맺고 있어? 아니, 저는, 아니, 그러면 좀, 테라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란이요? 예. 네. 말할 수도 없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어. 아, 말할 수도 없어. 왜 토스가 숨을 참아야 됩니까? 아, 네. 아, 말할 수가 없다. 네. 아니, 그리고 좀 약간 그런 얘기들이 네. 많습니다. 어떤 거죠? 이제, 테란 같은 경우에는 저 티어 이제 테란들이 숨쉴 수가 없는 이유가, 할 게 너무 많다. 아,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그죠. 일단 수비를 해야 되니까, 초반에 무조건 수비를 해야 되니까, 상대를 봐야 돼요. 근데, 상대포는 이렇게 절반도 안 돼요. 그쵸, 그쵸. 봐도 뭐, 그냥 상대 위치 찾으러 가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보고 하는 게 안 되니까. 어려울 수 밖에 네, 없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저 티어 테란? 아니요, 전혀요. 아니, 토스는 자기 준비하고 그냥 쓰면 된다니까. 아니, 제가 날린 명언이 있어요, 스타. 뭐요, 뭐요? 토스는 쇼부빌드 10분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테란 그 막을 하면 10시간 해야 돼요. 이거 많이 궁금하시나요? 그 막을 10시간 쓰면 되죠. 10분이 왜 필요해요? 맞아. 10분 연습하는데 10시간 필요하다. 아, 진짜 막으려고. 아,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학생들을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 볼 텐데. 예. 일단 학생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학생 두 분 나와 주세요. 너희 뭐 재졌어? 아니 뭐 재진 거 마냥 무슨 이렇게 뭐 공손하게 들어와. 시원하게 들어와. 시원하게 들어와. 시원하게. 자, 일단 앉아 주시고요.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시고.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앉아 주시고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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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앉으시고 앉자라고 씨. 여기 앉았어요. 그래, 앉자라고! 아, 왜 이렇게 안 앉아? 오케이. 예, 제가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일단, 시청자분들이 좀 약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인사 한번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하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예. 인사하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김레인입니다. 오케이. 레인이. 자, 그리고, 예. 인사하라고! 안녕하십니까, 목구멍입니다! 오케이. 씩씩하네. 야. 아니, 이제 꿀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한방 공포증이 좀 약간 있다라고 좀 들었는데. 근데 그건 별로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약도 두 개 먹었고, 레인이 또 너무 편하고, 병코치님이랑도 이미 그 영통통고를 두 번이나 했어요. 아, 그래? 아, 네. 괜찮아? 아니, 근데 뭐 말도 잘하고 괜찮네. 네. 아니, 그리고 좀 약간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네. 이게 너가 저 대기실에 있을 때, 네. 아니, 진짜 이거 프렌치 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증인 써주세요. 네. 네. 너 옆에 왜 계속 병 코치가 왜 있어? 이게 내가 프레임이야? 이게 내가 프레임이야? 아니, 왜냐면 옆자리에 계속 앉아있더라고. 아니, 근데 제가 딱 한마디 드려야죠. 들어왔어요. 근데 뭔가 다 초면이고 해가지고 너무 어색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제 앞에 나서주신 분이 병코치님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진짜 이런 말 해도 돼요? 예, 아, 너 더럽다 그러려고. 야, 아니, 그리고 이제 꿀머니 같은 경우에는, 게임하는 걸 봤는데, 예.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럭드랑 가장 기대되는 이제 진짜 한 명이야. 왜냐면 어떻게 좀 약간 전담 코치 맡고 있는데 좀 예. 어떻습니까 좀? 아니, 손놀림 자체가 제일 추사하면서 중요한 게 이제 초반에 좀 느슨하게 하더라도 딱 중요한 포인트에서 절도 있게 다다다 피치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거 정확히 수행하고 있어요. 야. 손놀림 그냥 남자급. 아, 진짜요? 야, 진짜로.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약간 손놀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봐가지고 교정할 거 있으면 또 교정하는 네. 시간 있으니까 네. 또 야무지게 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모인 이유가 뭐냐? 네. 얘 때문에 모였습니다. 예. 얘가 제일 중요해요. 안 싸웠다! 여기로 와라! 뭐, 러너라고 앉아있어. 아, 근데, 코치님이 안 보여가지고. 아, 괜찮아. 아, 자, 신경쓰지 마. 안 보여도 돼. 그리고 너
머리 크기로 절대 안 가려. 저 사람 존나 커.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건 일단 레인이 때문에 모였습니다. 네, 레인이 때문에 모였는데 중요한 거는 너가 일단 오늘 모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종변 이슈 때문에 네. 이제 좀 약간 테란이 힘들다. 네. 좀 약간 좀 많이 징징거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너의 얘기를 해봐. 왜 좀 약간 요즘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좀 해봐봐. 제가 이제 원래 7티어였다가 한 번에 6티어를 왔는데 그 이제 그 맵을 외우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폴리고인이랑 아, 마이크 넣었어. 아니 이거 머리 차이가 왜 이렇게 커 진짜 원근법을 무시해 이거. 아니 근데 레인이가 너무 작아. 아 근데 레인이가 작긴 한데 와 이거는 남자가 작은 머리 그 테라가 머리가 커야 돼요.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로 아 이제 맞네. 아 지금도 안 맞긴 한데 무슨 말해봐.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나오게 되면서 빈 기간 동안 이제 스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완전 바보가 된 거예요. 테란에 대해서. 근데 다시 하려니까 더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안 그래도 제가 테란을 너무 싫어했는데 또 하려니까 또 짜증이 너무 많이 나서 새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구나.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징징거리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면 테란은 좀 겪는 그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아 그냥 저 티어 테란은 저도 뭐 솔직히 와서 무친데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뭐 강세 보고 이랬는데 막 이제 와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진짜 이렇게 좀 얘기해도 될까요? 뭐요? 해 죽이고 싶어. 아 왜요?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데.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테란 진짜 지옥입니다. 진짜 지옥이에요. 진짜 지옥 그 자체다. 그 자체. 아니 왜냐면 이제 테란 같은 경우에는 방어를 해야 되는데 너가 지금 테란 한 지 얼마나 됐지? 저 이제 4-5개월 정도 된 거 같아요. 4-5개월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종족 받는 종족이 테라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또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걸 보면 왜 이제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지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저 티어 테란의 이제 현실인데 이게 어떤 현실이 있냐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6, 7, 8 티어 이제 테란들을 분들을 이제 다 모은 건데 일단 중요한 거 얼마 없어요. 일단 중요한 거 얼마 없어. 얼마 없고 토스 승려를 보면 여기가 안 채워져. 다 꽉 차. 근데 얼마 없다는 거 소수야.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구레사라가 이제 승률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승률 2위인 김레인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4%가 지금 승률이 54%가 레인인데 진짜 미쳐 날뛰고 있어.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덕구는 여러분들 진짜 죽어나요. 288승 448패예요. 이러면 이러면 스타가 재밌을래야 재밌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진짜 왜냐면 스타가 제일 재밌으려면 이겨야 재밌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많이 지고 이러면 현타 올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제 6, 7, 8 티어 이제 테란 대학대전 승률인데 놀라지 마세요. 총 다 합쳐서 3승 19패입니다. 와 19패! 그러니까 대학대전에서 테란이 6, 7, 8 티어에서 이긴 사람이 강덕구 그 다음에 세리 두 판 이거밖에 없어요. 와 이걸 모르셨죠 여러분들.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세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2승 3패로 여러분들 유일하게 2승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덕구가 1승 0패 그리고 이제 다 0승 1패 0승 1패 0승 1패 0승 1패 0승 1패 0승 2패 0승 2패 0승 2패 0승 2패 0승 4패 와 이게 말이 안 돼, 여러분들, 진짜로. 예. 그리고 이제, 6, 7, 8 티어 테란 대학대전 승률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세리가 이제 예전에 시즌1 때 한 이제 승률이 이제 80%고, 지금 승률 2위인 김레인이 여러분들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 티어 테란 대학대전 승률, 시즌1부터 한 건데, 29승 66패입니다. 와, 손만 쉬면 지고 나네. 그러니까 이거는, 와. 이거는 그냥, 진짜 나가면 지는 거야. 이게 30%가 승률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내부 랭킹 저 때 30%도 못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랑 비슷한 거 시즌1 때 36% 시즌2는 지금 현재 13% 와 13%면 현재 시즌2는 23번을 했는데 3승 20패 와
와. 3승 20패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즌2 때는 여러분들 대학대전. 그리고 이제 저티어테랑 이제 스폰 승률, 대학대전 승률을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이제 대학대전 승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명밖에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없고, 스폰 승률이 이제 가장 좋은 사람이 60%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에 토스나 저그는 60%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네.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 티어 종족별 대학 대전 개인 승률인데, 이게 프로토스가 63%. 역시. 역시 포크. 근데 저그가 70%. 와! 성부야. 그리고 테란 13%. 지금 현재 저 티어 종족별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예,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60%, 70%. 이거는 무슨 말이냐? 테란 나오면 진다는 거예요. 예, 테란 나오면 진다는 거고, 그리고 저그랑 토스 같은 경우에 승률을 많이 맛있게 테란들을 요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약간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 티어 테란 최고 성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저 티어 이제 그 개인 리그 이제 성적들인데, 지금 가장 성적을 잘 낸 사람이 강덕구 8강입니다. 예, 강덕구 8강, 한유주, 또르시, 이제 이건 유수대회니까 이제 별개로 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위너스리그 이제 종족 7티어 최강전을 했는데 당연히 꼴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초킨에서 이제 테란들이 다 나가서 이제 16강에서 다 탈락한 16강 대회인데, 예, 그리고 이제 덕구가 어떻게 보면 테란 희망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일단 저 티어 테란 이렇게 이제 분석이 끝났는데, 이거 알고 모르고 계셨죠, 두 분 다? 예. 아, 셋 다 모르고 계셨죠? 아, 정확한 수치까지 몰랐죠. 정확한 수치는 네. 몰랐는데 시청자분도 좀 몰랐을 거예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힘들다고만 얘기를 들었지 저 정도일지 몰랐죠. 솔직하게. 그쵸. 예. 아, 이 정도일 줄 몰랐잖아요. 능지 이슈인 게. 예, 왜요? 예. 아니, 예. 오피 토스가 있는데 왜 토스를 안 하고 왜 테라를 고릅니까? 아니 잠깐만, 여기서부터 이미 능지 이슈가 발생한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저기 승률을 가려져서 그렇지, 그 대학대전 승률인가요? 저그가 1등이었습니다. 그거 맞죠? 예, 이유가 맞아요. 있습니다. 뭐죠? 죄다 포크하니까 포크 잡으려고 저그를 포크 잡으려고. 인정. 그건 맞아. 왜냐면 저그가 프로토스 잘 잡기 때문에. 맞아. 예. 근데 이제 그걸 따지면 테라는 이제 종족 상성상 저그를 잘 잡아야 되는데 저그를 못 잡아요. 그 이유가 맞죠.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좀 저티어 테란이 저그를 아예 못 잡아.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오링을 못해서 그래요. 아~ 원래 바이오, 그러니까 종족 상성이 테란이 저그한테 앞선다는 게 바이오닉이 워낙 효율이 좋아서 불리한 전투도 이겨내고 하는 건데 막상 그거는 못하고 메카닉만 주장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종족 상성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죠. 바이오닉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그 공감하시나요? 예, 인정합니다. 왜냐면은 저, 예. 히드라는 이제 토스전이 좋은데 히드라는 그나마 쓸 줄 알아요. 그렇죠. 쓰기도 바이오닉보다는 이제 비교적 쉽고 바이오닉은 아예 이제 저티어테란들 이제 활용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레이니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레이니 같은 경우에는 저그 상대할 때 뭐가 제일 짜증나? 쇼부죠. 쇼부? 아, 뭐 저글링 쇼부 뭐 이런 거? 네, 링 쇼부도 있고 럴코 쇼부도 있고 오린빌드가 되게 많아요. 아, 테란의 원리를 다 막고 시작해. 네. 다 막고 시작해. 막아야 이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네, 아, 진짜로. 막는 거 펑고를, 그러니까 대학 때든 한 번 나가면 그 수만 가지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이 상대가 뭘 쓰겠다. 그러면 빌드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해본데 시간이 부족한 거죠. 이제 운영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미 계속 쇼부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한 5시간, 6시간 기본으로 그냥 지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사프 대학 때 나갈 때 이제 하루 연습했잖아요, 빈방으로. 그러면 하루 이제 12시간 연습한다 치면 8시간을 그 전지게이트 막는데. 와. 맞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꿀머니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 게, 꿀머니는 몇 티어에서 시작했어? 저는 6티어요. 6티어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4티어까지 올라왔구나. 지금 네. 4티어 머리지? 머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요새 한 2-3항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예. 이 여기까지 일단 올라왔긴 했는데 이제 저 티어 테란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좀 어때? 이제 좀 약간 뭐가 제일 짜증났어? 테란 하면서. 근데 저도 이제 스폰방은 거의 다 이겨요. 그래서 제가 일할 소리를 들고 있었는데 대회나 CK 같은 데는 무조건 빌드 하나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변칙적인 게 좀 잘 안 돼요. 그렇지. 왜냐면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스폰방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운영 싸움으로 이제 하는 게 많은데 맞죠. 이제 대학 대전이나 아니면 중요한 경기 때는 이제 빌드를 하나 깎아오니까 그걸 이제 막고 나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못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나요? 근데 이거는 이건 공감해야겠죠. 아니 근데 네.
이거는 약간 저그랑 뭐 테란도 깎으면은 많잖아요. 특히 테란도 진짜 빌드가 많거든요. 예? 예? 왜? 네? 뭐 있는데요? 아니 토스가 뭔가 하기 전에 죽여버리면 되죠. 또 비베스. 아, 아니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아, 이제 사페가 보여줬던 뭐 바이오닉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제 구사하는 거에 아니 근데 차이. 아니 근데 네. 병군인도 참 네. 웃긴 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웃고 있어. 아니 내가 봤을 때 컨셉을 잡아 먹힌 것 같아. 컨셉을 잡아 먹힌 것 같아. 아 진짜로. 어. 아니 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저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저도 이제. 그 부총장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어 왜요? 아니 맨날 왜 지들만 막고 시작하려고 어, 지들도 그러니까. 먼저 때리면 되는데 먼저 때린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 테란 솔직히 얘기해서 먼저 때릴 거 BBS 말고 없어요. 아니 저그전 많잖아요. 저그전은 바이오닉으로 바이오닉이 안 되니까 저요 저 어. 저 압니다. 뭔데? 그러니까 제가 연습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빌드 하나를 준비를 하잖아요. 어. 그걸 깎았어요. 그걸 초반에 이제 공격하는 빌드인데 그러면 2회 처리인지 3회 처리인지 뭐, 뭔지 그거 다 이제 그 하나의 빌드를 가지고 다 맞아봐야 돼요. 다 맞고 이제 그중에 이제 안 되는 거, 안 막히는 거 그거를 이제 연습하기를 보통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뭘 들고 올지 모르잖아요. 무조건 깎잖아요. 어. 우리도 깎잖아요. 그 어. 깎는 거를 이제 수만 가지 그 쇼보드라고 다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 좀 약간 그 뭐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토스도 아니, 지지합니다. 아니, 아니, 토스요. 아니, 토스도 빌, 아, 쇼부 칠 때 수만 가지 생각해야 돼. 당연하죠. 아, 그래. 아, 저거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 뭐 말하고 싶은 거 뭐 있는데. 근데 토스는 선제 찍으면 일단 BBS 막지, 그리고 저희 땡컷 막죠. 일단 아니, 잘하는데? 일단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선질 하나로 일단 이득 보는 게 있으시잖아요. 마린도 더 많이 찍어야 됩니다. 마린 비싼데 그 100원짜리 가지고 우리 마린 몇 개를 찍게 하는 거 아세요? 그 100원짜리라고 하시는데 그 100원짜리 테란도 있습니다. 벙커라고 있는 그래! 아니 5만이야 체력이! 아니 그거는 진짜 맞아. 체력이 5만이잖아. 아니 난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게 아니 뚫을 때 벙커 하나 있으면 아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니까. 아 진짜로? 어 아 이거 종족 토론이 아니니까. 아, 네. 네. 종족 토론이 아니니까. 어, 네.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레인이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이제 근데 이제 찾아온 이유가 이제 종족 변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컨텐츠로 짠 건데 근데 이게 종변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종변이라는 거는 예 이제 당연히 대학교 총장인 사람이 허락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장점과 단점이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좀 적어왔거든요. 예 일단 김레인이 종족을 이제 변경을 했을 때는 이제 새로운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완전 새로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테란만 하다가 이제 적으나 이제 토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새로운 흥미를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승률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착각은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왜냐면 여러분들 왜냐면 종변하고 승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착각이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느린 손이 커버가 돼요. 왜냐면 너는 이제 그 테란 할 때 APM이 100이잖아. 예. 100이기 때문에 이 테란은 솔직히 말하면 APM이 빨라야 돼. 저그 다음으로 빨라야 되기 때문에 토스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느린 손이 좀 커버가 된다. 그리고 이제 행복 스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체란이 지쳐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을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장점이 이 정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 예. 그걸 좀 약간 얘기를 하고 싶대. 일단 대학대전 불가. 아 네네. 왜냐면 대학대전에서 불가라는 뜻은 너가 어느 정도 이제 6티어에 자리 잡았으니까 6티어 이제 실력이 종변하고 나서 안 나오면 대학대전에 나갈 수가 없어. 왜냐면 얘는 6티어인데 아 종변했으니까 저희 7티어 8티어입니다. 예. 레인이는 7티어 8티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7티어 8티어랑 붙여주세요는 말이 안 돼. 네. 왜냐면 마가타도 이게 총장 엔트리 싸움 할 때 그렇게 하면 뭔 개 같은 소리야 이렇게 할 것 같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6티어면 6티어로 해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대전이 한 뭐 길면 몇 달, 짧으면 몇 주까지 불가하다.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더 받을 거다. 왜냐면 기존에 해왔던 것들은 그냥 이제 좀 약간 습관적으로 하면 되는데 완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걸 지었을 때 이게 나오고 이걸 지었을 때 그 다음에 얼마가 들고 이런 거 자체가 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테란보다 더 재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종변하는 사람들, 아 내가 이거 하면 더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더 재능이 없을 수가 있다라고 이거를 좀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테라 팬들의 반발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테라 팬들 반발할 건 없어. 왜냐면 내가 봤을 때 테라 팬들 없어. 테라 팬들 없어.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뭐 이만이랑 억지 라이벌, 그 다음에 이제 뭐 6티어 이제 테란 이제 진짜 얼마 없는 테란의 이제 희망이다. 왜냐면 승률 2위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데 이제 그 스토리텔링이 없어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점, 제일 큰 단점은 어찌됐든 간에 대학 대전 이제 나올 수가 없다. 몇 달간은, 예, 아니 몇 달도 아니고 이 네 노력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레인이가 이제 좀 약간 오늘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 일단 중요한 건 너의 게임을 한번 봐야 돼. 아. 테란으로 진짜 이건 답도 없다. 네. 우리가 종족 병력시킬게.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중요한 건 뒤에서 보는 게 달라. 인정하시죠? 고수분들. 예. 왜냐면 너가 개인 화면이랑 그 다음에 뒤에서 하는 거 이거 게이머들이 보는 거는 완전 다르단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완전 달라서 한번 게임을 해볼 건데, 그리고 예. 너가 도대체 어디를 보는지 궁금해가지고 아이 트래커를 준비했어. 이게 뭐냐면 너가 어디를 보는지 이게 다 나와. 야 한번 앉아볼래? 예. 여기 앉아봐봐. 네. 그럼. 잠시만요. 이렇게 키면 여기 중앙에 와야 돼. 중앙에. 딱 중앙에. 네. 중앙에 딱 보면 네가 어디 보는지 어디 보는지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야. 어디 보는지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진짜 어디 보고 게임 하는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네. 이거 어디 보고 게임 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안 맞아요. 아, 아니야. 너가 이게 조금 앞으로 가야 돼. 그리고 이게 안 맞다라고 생각되는 게 뭔 줄 알아? 너가 게임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면 다 맞아. 아까 전에 해봤어. 내가 해봤는데 조금 오차는 있지만 다 맞거든. 제가 지금 카트라이더를 보는데 카트라이더에 안 찍히면. 그러면 네가 조금만 앞으로 가. 왜냐면 네가 눈을 크게 떠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돼서.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아예 안 뜨는데. 그리고 아 이게 아니 너무 아니 뭐 렌즈 낀 거 아니에요? 렌즈 반사되나 보다 렌즈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이제 하게 됐을 때 네. 이게 시청자들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죠. 나 손캠이거든. 이게 한번 해볼래?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시청자들도 이제 볼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일단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예.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스폰빵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됐을 때 좀 약간 더 나올 것 같아서 히리야, 아 너 저그전 자신 있어? 토스전이요. 자신 있어? 토스전. 네. 우리미가 들어와. 우리민이 아직 연습 중이어가지고. 우리민이 들어오고.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 우리 교수분들은 진짜 자기 종족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유심히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유심히 좀 봐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이거 잠시만 내가 해줄게.